양서면을 종점으로 했을 때 그 위에 양평 서울 춘천 간 연결 구간을 연결을 하게 되면 기존의 서울 양양고속도로하고 연결된 그림입니다. 다음 한 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했을 때 그 연결 구간을 통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하고 연결했을 때 연결 노선입니다.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원 도로망으로 있을 때에는 거의 일직선화된 거는 연결 구조가 나오는데 이 강상면 종점화를 했을 때에는 불과 분기점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10km를 우회하게 되고 또 IC 자체를 JCT 자체를 두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아니 이거 작성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L자 노선 그 L자 노선으로 확 꺾어지는 그런 그림을 긴급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언론에 공표해가지고 민주당이 마치 그러한 안을 요구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반박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이 그림이야말로 지금 녹화된 뉴스입니까? 언론이 가짜 도면까지 동원해서 유포하고 있는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거 사법 조치할 겁니다. 자료 네. 국토교통부라고 인용했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아니, 지금 예. 이 예타보고서의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그린 적이 없습니다. 예타보고서의 목적에 세 군데 이상이 서울 출천간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자체가. 그러니까 6번 국도의 정체 해소가 바로 지금 그거고요. 그거랑 아, 지금 강상면 종점에서 강상면 종점에서 아, 답변 듣는 서울, 데는 관심이 아, 없으시군요. 아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니, 답변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예, 나중에 예. 몰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러면 강상면 종점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정체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